안녕하세요. 율럽TV입니다. 오늘 갯마을 차차차 14회 보신 분들 갑자기 머리가 좀 아파오셨죠? 장례식장에서 자몽씨 부인의 급발진부터 조연출 도화의 분노의 핵펀치까지 두통없이 편안하게 봤던 드라마가 갑자기 미스테리 드라마로 변한 느낌이네요. 일단 오늘 14회는 조연분들의 스토리를 어느정도 정리한 회차였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2회차를 두식의 과거 스토리 정리와 식혜 커플의 해피엔딩으로 담으려는 의도인 듯하네요. 먼저 화정과 영국은 재결합에 성공했습니다. 밉상 캐릭터였던 남숙이 오랜만에 큰 역할을 해주었네요. 영국은 언제나 옆에 있었기에 몰랐던 화정의 빈자리를 느꼈고 결국 화정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초희의 과거신이 조금 더 공개되었는데요. 초희 엄마는 초희가 화정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본 뒤 나는 너 눈빛만 봐도 안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라고 말했고 초희는 나 안 미쳤어.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왜 병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역시 예상대로 초희는 화정을 좋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마음을 정리한 초희가 영국에게 언니랑 다시 잘해보라고 말하는 장면도 가슴 찡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또 다른 달달함을 보여주는 미선 은철 커플은 은철의 월반을 통해 키스까지 성공했고 성현과 왕작가도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네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두식의 과거 스토리로 넘어가 봐야겠죠. 오늘 보여진 영상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황을 뇌피셜로 풀어보려 합니다. 두식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YK 자산운용이란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갑니다. 아마도 복수 전공으로 경제학 같은 수업을 들었겠죠. 대학 시절부터 연을 이어온 선배 정우는 사회에 나가서도 두식이 이 투자회사로 들어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아의 아버지이자 YK 자산운용의 경비 업무를 맡고 계신 김기훈 씨가 홍대리님이라고 부르는 걸 봤을 때 두식은 우수한 업무 능력으로 정직원이 된 것으로 보이네요. 두식은 어떤 투자 상품의 판매를 맡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우는 사회 초년생인 두식을 위해 상품의 판매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듯하죠. 두식은 너무 좋은 상품이라 생각하며 회사 경비인 기훈에게까지 상품을 소개해줬고 기훈은 아마도 전 재산을 그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 그 상품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전 재산을 잃은 충격에 빠진 도아 아버지 기훈은 높은 데서 투신을 했고 결국 하반신 마비로 남은 생을 살게 됩니다. 한편 정우는 힘들어하는 두식을 위해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사태 수습에 나섭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이런 상황은 정우의 부인인 선아까지 알게 됩니다. 사태를 수습하던 두식과 정우는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운전자였던 정우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선아가 정우의 장례식장을 찾아온 두식에게 네가 대신 죽었어야지 하며 막말을 한 것은 결국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진 게 두식의 투자 상품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두식은 그 사건으로 인해 자살 시도까지 할 정도로 큰 충격에 빠지게 되고 결국 길고 긴 잠적 생활까지 시작하게 된 듯하네요. 그런데 선아가 성현의 사촌 누나라는 반전이 있었죠. 공진에 내려온 선아는 성현을 통해 결국 두식을 다시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아와 두식의 과거 오해가 풀려야 두식의 트라우마도 지워지고 결국 그 후에야 혜진과의 만남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다음 주 마지막 2회차를 어떻게 풀어가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또 다른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